방패다. 치킨이와 피자니가 만나 사랑을 했대요. 오, 이뻐, 이뻐. 그런데 그 사랑을 하기 전에 내가 먹었어. 미쳤어, 미쳤어. 안녕하십니까. 사주상담가 이기호입니다. 이기호의 실전 사주 분석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일반인이 아니고 한국 영화계의 상남자라고 할 수 있는 마동석 씨의 사주를 분석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마동석 씨가 요즘 영화계에서는 가장 뜨고 있는 인물이라고 볼 수 있고요. 이분이 얼굴부터 크고 그 마초 같은 그런 느낌, 그리고 남자다운 남자 이런 느낌을 주는 스타일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분이 현재 미혼이고요. 40대 후반인데 미혼이에요. 그리고 나이가 무려 17살 차이나 나는 예정화라는 그 아가씨와 사귀고 있다고 해서 화제가 되고 있습니다. 이 예정화 씨의 어머니하고는 3살 차이밖에 나지 않는다고 합니다. 그러면 요즘 가장 뜨거운 인물로 뜨고 있는 마동석 씨의 사주를 한번 분석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오늘 주인공인 마동석 씨의 사주를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분이 올해 47살이고요. 아직 미혼입니다. 사주의 구성을 보면 신해년 경인월 을유일 이렇게 되어 있어요. 3주까지만 알고 시간은 모릅니다. 이 3주만 봤을 때에는 목기운하고 금기운이 강한 사주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분이 현재 47살이니까 병술대운의 끝자락에 와 있고요. 내년부터 을유대운이 새롭게 시작이 된다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이쪽에는 그 마동석 씨와 사귀고 있는 예정화라는 분이고요. 나이 드신 분들은 잘 모르실지도 모르겠는데, 이분이 그러니까 그 운동을 많이 해서 몸매가 상당히 좋습니다. 그리고 국가대표 럭비 선수들의 그 트레이너를 했다고 해요. 그러니까 선수들 운동도 그 코치하는 그 코치를 했다고 합니다. 그러면서 많이 알려졌고, 그리고 TV에도 자주 출연하고 있습니다. 지금 이분이 나이가 30살이니까 두 분이 이제 17살 차이가 나는 거죠. 그리고 이분은 지금 예종아 씨는 갑인 대운에 속해 있습니다. 무진년 정사월 무인일 이렇게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우선 마동석 씨의 사주를 보면은요, 마동석 씨가 그 영화를 봤을 때 카리스마가 있고 그 사람들을 확 휘어잡는 그런 느낌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영화 에서는 상당히 개성 있는 그런 배우라고 볼 수 있고요. 이분의 사주를 봤을 때에는 비경업재운이 강하고 관성운이 강합니다. 그러니까 저는 관성운이 강한 사주를 그렇게 좋아하지는 않는데요. 이 관이 많은 사주는 일간이 나를 극한다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관이 한 두 개 정도까지만 있으면 괜찮겠는데, 세 개가 이제 넘어서면 그 사주는 그 관이 너무 많다고 볼 수 있고, 긍정적인 면보다는 부정적인 면을 나타내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지금 이분을 보시면 천간은 을경합, 지지는 인해합 이렇게 되어 있잖아요. 그러니까 합이 많은 사람이 제가 뭐라고 말씀을 드렸죠? 다정다감한 스타일이 많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러니까 이분도 생긴 거는 좀 상남자처럼 생겼지만 그 또 웃을 때에는 상당히 그 인정이 많은 그런 모습이거든요. 그러니까 사람이 다정다감한 스타일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이분이 지금 현재 국적은 미국이에요. 그리고 1989년도에 가족들이 전부 미국으로 이민을 갔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고등학교 때 다 이민을 간 거죠. 그래서 거기서 계속 살다가, 미국에서 계속 살다가 그 2002년도에 그때 이제 우리나라에 와서 영화에 이제 처음 출연을 하게 됐습니다. 그러면 이분 사주를 보면 일단 지지에 도화살을 깔고 있고요. 그리고 역마살이 이제 두 개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시주는 모르지만 일단 도화살하고 역마살이 이렇게 있다는 것이 이분이 이제 영화 생활을 하는 데 있어서 영화 배우로서는 좋은 성향이라고 볼 수 있는데요. 제가 여기서 이제 마동석 씨의 사주를 봤을 때 강조하고 싶은 것이 흘러가는 대운이에요. 지금 3주만 봤을 때 금기운이 3개나 되고 목기운이 월치 포함해서 2개나 되니까 이 사주는 금기운과 목기운이 기신운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금기운과 목기운이 기신운이고요.
그리고 통관 용신에 따라서 수기운이 용신운이 된다고 봐야죠. 그러면서 여기에 없는 화기운도 식신상관운에 해당이 되는데 이 화기운도 용신의 역할을 한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보시면은요, 흘러가는 대운을 봤을 때 8살서부터 17살까지는 한국에서 살았던 거죠. 기축대운에 한국에서 살았고 18살 때 이제 이때부터 미국 생활을 하기 시작했다고 봐야죠. 그래서 무자대운, 정해대운 이렇게 흘러가고 있는데 이분이 그 육체미 헬스클럽의 그 트레이너 출신입니다. 그래서 마크 콜먼이라고 UFC의 유명한 선수가 있는데 그 선수의 트레이너를 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프로 트레이너라고 볼 수 있죠. 그 체격에 맞게 운동을 많이 하신 분이고, 그리고 이분이 영화를 위해서 몸을 이렇게 불려서 그렇지 그 살이 찌기 전에는 육체미로 상당히 단련된 그런 몸매를 갖고 있던 분입니다. 그런데 이 흘러가는 대운을 봤을 때요, 이분이 이제 영화계에 이제 입문을 해갖고 점점 명성을 쌓기 이제 시작하는데, 이때 28살 정해대운하고 38세 병술대운을 보면은 모두 용신운이 들어온다고 볼 수 있습니다. 이 사주에 없는 화기운, 토기운, 수기운이 들어오죠. 그러니까 28살서부터 47세 현재까지 대운의 흐름이 상당히 좋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분이 젊었을 때는 20대에는 그 트레이너를 하고 그러면서 그 무명 생활을 했는지 모르지만 이제 영화계에 등장을 해갖고 조금씩 이름을 알리기 시작했죠. 그러면서 지금 현재 그 한국 영화계에서는 가장 중요한 인물이 됐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습니다. 그러면 내년부터 을류대운이 시작이 된단 말이에요. 그러면 이분이 일주가 을류일주니까 48세서부터 시작되는 을류대운은 이전에 38세 병술대운에 비해서는 운이 좀 꺾인다고 봐야죠. 그런데 을류대운이 이제 일주랑 똑같다 그래서 이분이 하고 있는 이 영화와 관련된 일, 여기서 뭐 인기가 떨어진다든가 뭐 그렇게는 생각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이분이 지금 현재 미혼이란 말이에요. 그리고 17살이나 차이 나는 예정아 씨하고 사귀고 있는데 그 앞으로 여자운이라든가 뭐 이런 것은 좀 어둡다고 봐야죠. 일단 운의 흐름 자체가 그 배우자운이라든가 뭐 여러 가지 점에서는 운이 그렇게 좋지는 않다고 볼 수 있습니다. 지금 이분이 금기운하고 목기운, 수기운만 있으니까 토기운이 여자운에 해당이 되거든요. 그런데 3주만 봤을 때에는 이 재성운에 해당하는 토기운이 하나도 없습니다. 그리고 만약에 시주에 있다면 그 나이 차이가 많이 나는 여자를 만난다, 이렇게 볼 수 있겠죠. 그런데 시주를 정확하게 모르니까 제가 말씀을 드릴 수 없는데 어쨌든 3주만 봤을 때에는 재성운이 하나도 없습니다. 이런 점에서 봤을 때에는 이분이 그 여자운이 그렇게 좋은 건 아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이 을류일주에서 유금이 배우자운인데 인류 원진살이 되고 있잖아요. 이쪽으로는 합이 되고 있는데 이쪽으로는 원진살이 되고 있어요. 그래서 47세나 된 지금까지 결혼을 하지 않았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예정아 씨의 사주를 이제 간단히 보면은요, 이분이 지금 30살인데 2016년도에 두 분이 이제 사귄 지 11월 달에 사귄 지 3개월 됐다고 이렇게 발표를 했거든요. 그러면 병신년에 이제 예정아 씨가 그 마동석 씨를 사귄 거란 말이에요. 그런데 예정아 씨의 사주를 보면 무진년, 정사월, 무인일 이렇게 되어 있고요. 이분에게 있어서 남자를 나타내는 목기운이 이 일지에 깔고 있는데, 그런데 예정아 씨가 이제 지지를 보면은 임목하고 사화가 있으니까 신금이 들어올 때 삼형살이 형성이 되는 거잖아요. 그런데 이분은 이제 목기운이 남자운이고요. 16살서부터 35세까지 목기운만 들어옵니다. 위아래로 목기운만 들어와요. 그러니까 이분은 남자를 가장 많이 만나는 시기, 16살서부터 35살까지 남자운이 대단히 강하다고 볼 수 있죠. 그런데 마동석 씨를 만났을 때가 작년 병신년으로 인신사 삼형살이 형성이 되는 때, 이때 마동석 씨를 만났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습니다. 그리고 두 분의 그 궁합을 보면은요, 일단 일지가 원진살이 되잖아요. 인유 원진살인데 지금 잘 보세요. 마동석 씨는 3주만 봤을 때 금기운과 목기운만 잔뜩 있잖아요. 예정아 씨는
화기운하고 토기운만 잔뜩 있습니다. 그러니까 두 사람이 없는 거, 없는 것만 따로따로 갖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마종석 씨는 지금 필요한 게 화기운하고 토기운이에요. 근데 예정아 씨가 잔뜩 갖고 있죠. 그리고 예정아 씨도 필요한 게 지금 목기운하고 금기운입니다. 그런데 마종석 씨가 잔뜩 갖고 있어요. 그래서 이런 것을 봤을 때 제가 여러 번 말씀을 드렸는데요. 남녀간의 궁합이라는 것은 서로 없는 오행을 채워주는 거, 이게 상당히 중요하고 특히 첫 만남에서 중요해요. 처음 사귈 때 두 사람이 아 우리는 잘 통하나 보다 이런 느낌을 줍니다. 그래서 그 나이 차이도 17년이나 나는데 두 분이 잘 사귀고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요. 그럼 앞으로도 잘 사귀겠느냐, 그것은 그 두고 봐야겠죠. 지금 1년운을 보면 내년이 무술년, 훈년이 기해년 이런 식으로 흘러가잖아요. 그런데 무술년, 기해년, 경자년 이런 식으로 흘러가는데 1년운 자체만 봤을 때에는 그 마종석 씨가 나쁘지 않습니다. 대운은 을류대운으로 흘러가면서 좀 꺾이긴 하지만 막상 1년운을 보니까 그렇게 나쁘지 않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요. 일단 두 분이 진짜 결혼을 할지 안 할지는 모르겠는데 뭐 설마 결혼을 하겠습니까? 17살이나 차이 나고 지금 사귄 지가 이제 1년도 안 됐단 말이에요. 그런데 결혼은 반대입니다. 왜냐하면 원진살이 있는 사람들, 이런 사람들끼리 결혼은 반대고요. 그리고 나이 차이도 너무 많이 난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두 분이 이제 궁합이 좋고 그러니까 그 서로 부족한 운도 채워주고 그러니까 앞으로 당분간 좀 사귀는 것은 이상이 없을 것이다 생각을 하고요. 그 마종석 씨가 나이가 47살인데 결혼할 생각이 있으면 그 예정아 씨보다는 한 그래 17년은 좀 심했죠. 한 10년 정도 차이 나는 여자하고 그 본격적으로 그 결혼을 전제로 연애를 하는 것이 낫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자, 오늘은 한국 영화계의 상남자라고 할 수 있는 마종석 씨의 사주를 분석해 봤습니다. 마종석 씨의 사주가 간성운이 너무 강해요. 그래서 그 좋은 사주라고 볼 수는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건강 같은 거 주의하시고요. 그리고 액션 장면 같은 거 찍을 때 사고 같은 거 주의하시고 예정아 씨와의 궁합을 봤습니다만은 오늘도 그 궁합이 잘 들어맞잖아요. 이렇게 서로 없는 오행을 채워줄 때 두 사람이 잘 통한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습니다. 그리고 앞으로 운의 흐름을 봤을 때에는 내년부터 운이 좀 꺾이기 때문에 그 마종석 씨가 혼자 살겠다 뭐 이런 생각을 가지면 모르겠는데 만약에 그 결혼을 하겠다 이런 생각이 있으면 이제 내년부터는 그 평생 동반자가 될 만한 여자를 찾아봐야 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예정아 씨 같은 경우에는 결혼 상대자로는 안 맞는다고 말씀을 드릴 수 있겠습니다. 그러니까 두 분이 이제 연애하는 상태로는 괜찮은데 그 결혼 상대자로는 적합하지 않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겠습니다. 자, 그러면 오늘 이규의 실전 사주 분석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